언니 티를 맞으니까 저는 배가 고파요. 아, 아유. 아, 너무 고파. 어우, 진짜. 많이 남길 테니. 마늘로 했어? 아, 맛있었지. 아, 저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저 고추. 튀긴 마늘. 진짜 우와. 맛있어요. 마늘만 그냥 집어 먹어도 정말 안주처럼 바삭하고 맛있고요. 진짜 우와. 맛있어. 아, 손질을 해서 주는구나. 와. 땡큐. 와, 땡큐. 잘 맛있어. 근데 이거 갈릭 튀긴 거잖아. 은근 맛있는 거 아니야? 오! 이게 별미네. 이게 버터로 구운 건가?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네. 내가 솔직히 너 많이 먹어봤어, 이런 거? 나 안 먹어봐서 비교는 못 해. 근데 많이 먹어봤는데. 일단은 이게 안에 게 너무 싱싱하고 이렇게 안에 꽉 차는 처음 봐. 어, 살이 오동통하니 이 안에 살아있지? 완전 싱싱하네. 너무 싱싱한데 갈릭이랑 이 조화가 미쳤네. 오우. 난 그렇게 입맛이 없다 요즘에. 뭐야. 전반전에서 오, 진짜 잘 먹는다. 살이 많아, 생각보다. 아니 이거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배고파, 언니. 야, 먹고 있는데 왜 배고프지? 그냥. 아, 입맛 없어. 언니, 이거 좀 양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 배가. 그래서 내가 반전 메뉴를 시켰어. 야, 너무 근데 싹 비었다. 밥이야? 뭐야? 어? 밥이야? 아, 진짜? 언니가 해줄게. 아. 한국 사람 밥을 먹어야 된다. 아, 이것도 그 언니한테 배웠구나. 아, 저거 좋다. 의외로 이 양상추랑. 아니 아무것도 안 되니 그 빨간 고추랑 이 맨밥이랑 이 추가하면 서로 다른 이 튀김 마늘이랑 다 붙어. 어딜 가나 밥 비벼 먹는 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. 이게 좀 짰었는데 저 양배추 아삭함과 오. 저 고추가 또 별미예요. 이 약간 밥도둑? 막 계속 손이 가는 느낌이에요. 되게 맛있긴 한데 이걸로 나는 배칠 수 없어요. 언니가 누구보다 시켰겠어. 또 와, 또 올까?